아니 어떤 신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신부님 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으냐니까 한번 왔다 가면 3개월 동안 내 얘기만 하면 미친대요. 내 얘기만 하면 자기는 싫대 그런 게. 그리고 그게 무슨 마약 효과지 나중에 똑같다는 거야. 그러나 자기는 안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가보면은 대개 신부들이 얼굴이 굳어서 나와.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교우들이 원하니까. 교우들은 반짝반짝거리는데 신부 딱 굳어. 근데 3분만 지나면요 신부님 얼굴이 다 풀려요. 3분만 지나면. 그 나중에 와갖고 교우들이 그래. 신부님 그 차 타고 오면서 신부님 막 욕하고 왔는데 어떻게 3분 만에 저 신부 얼굴이 풀렸느냐고. 신기하다고. 비법이 있어요. 나는 딱 공항에 나올 때 교우들 안 봐요. 딱 그 신부님만 딱 봐요. 딱 보는 순간 그 신부님하고 딱 눈을 마주치고 3분 동안 그냥 무조건 3분 동안 3분 지나고 나면은 다 풀려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유정난 되고 싶으면은 무조건 웃으세요. 무조건.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청각장애자예요. 근데 신부님 방송을 보고 웃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안 들리는데 어떻게 날 보고 웃느냐. 자기도 너무너무 신기하대. 아버지 저게 재밌어요. 그럼 막 재밌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내가 평화방송 틀어놓고 소리를 줄였어. 그 내 방송을 봤어요. 청각장애자 마음을 느껴보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한 시간 내내 나도 웃고 교우들은 이러면서 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것만 봐도 좋은 거야. 그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2013년에 아침마당 8월 8일 날 출연을 하고 생태마을에 왔는데 직원들이 막 책상을 치고 날 보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가 완전히 폭주가 되고 뭐 실시간 검색어가 1인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전화를 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출연한 신부님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결혼시키라고.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새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새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네. 뭐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새끼 차려내라 뭐라 그러면서 차려줘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갖고 밥새끼 차려달란다고. 두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식이 그냥 두식이 그냥 밥새끼 차려달라고.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은요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나한테 시집 와줘갖고 애 놔주고 살림 살아주고 너무 고맙다.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돼주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두 부부는 60이 넘어도요 서로 만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 때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 60년 동안 밥 해먹는 건 지겹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 동안 밥하는 거 했었지. 이제부터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차리라고 안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시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새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간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여러분들 웃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웃는 여자들을 보면은요. 이뻐요. 웃는 여자들을 보면 예뻐. 왜 이쁜 줄 아세요? 막 웃으면 장운동이 막 돼. 장운동이 되면 막 소화도 잘 되고 피부가 예뻐. 그럼 피부가 예쁘면 사람들이 아 예쁘다 그러면 또 웃으면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또 돼. 아 장운동이 되면 또 아 40이 되는데 얼굴이 예쁘다 그러면 또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돼. 그냥 계속 그 사람 이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이쁠 수밖에 없어요. 왜? 웃어서. 웃어서. 그런데 안 웃는 여자는요. 딱 안 웃어.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 맨날 인상 써. 그러니까 장운동이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써. 그러니까 주위에서 인상 쓰니까 피해. 그러니까 피하니까 저게 날토 피해야지. 그리고 또 인상을 써. 그러니까 장운동이 또 안 돼. 장운동이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계속 인상을 쓰는 거야. 그럼 50살쯤 되면 안 웃은 사람은요. 얼굴에 굵은 주름만 있는 거야. 굵은 주름만. 그래갖고 그냥 얼굴을 보면은요. 이마에 막 칼자국 쫙 나 있고 막 이런 데 칼자국 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웃는 사람은요. 결국은 웃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에 1m 사람들이 확 모여요. 근데 안 웃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5m 뒤로 사람이 다 물러나요. 그 사람 주위로. 그러니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웃으면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520개의 근육이 있는데 마라톤을 할 땐 15개가 움직이는데 웃을 땐 230개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때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 디스크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계속 이러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 디스크 그냥 이러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은퇴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그냥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20년 후에 돈을 쓰려고 지금 신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은데, 의미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20년 후에 쓰려고, 그거를 나중에 쓰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는 거야.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막 쓰다가 70살 돼갖고 은퇴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딱 비행기 타갖고 버스를 탁 타면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리면 여기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벨보이들이 짐을 여행용 가방을 호텔 방까지 했을 때 팁을 1달러를 주시는 게 예의라고. 또 호텔에서 나올 때 그 침실 정수하고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는 사람들에서 1달러 그거 주는 게 예의라고. 그럼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가이드 말대로 막 애들이 막 와갖고 막 가방을 막 들어. 그러면은 이 60대 할머니가 한마디 해요. 이거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간다고. 내가 그런 게 그렇게 주는 게 아까우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는 어딜 돌아다녀. 쓸 때는 멋있게 쓰고 안 쓸 땐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느냐면 20살에 결혼해갖고 내가 40살이 되면은 자식이 20살이 돼요. 그러면은 되게 50살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 자식이 몇 년 효도하면 되냐면 10년만 효도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죽어줘 주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해서 안 애절했어요? 애절했어요. 그리고 20살 먹은 아들이 왜 50살 먹은 부모한테 죽지 말라고 왜 그렇게 손가락 깨물어서 입에 단지 해주고 허벅지 살 잘라갖고 울며 불며 죽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20살 된 이 아들은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 동생이 줄줄이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
4년 장학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애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애가 이제 아버지 생일날 카드를 보낸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삐뚤삐뚤한 글씨를 써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딱 세 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네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테스토스테론이 흘러 넘쳤어요. 진짜 남자다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렸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 약 먹고 자살하고 막 정말로 아버지가 그 막 죽어가는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울면서 제발 신학교 안 간다는 소리 좀 해라. 내가 그런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놈이에요 내가. 물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이가 46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은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아,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아, 따갖고 그냥 동해 더욱이 또 우리 세례받았잖아.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과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반지가 딱 보이는데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 열 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아 요즘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슬픈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갖고 자꾸 감성적으로 되는 거야. 감성적으로. 반대로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있어요. 깡패 같은 여자. 그냥 몸에서 근데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면은요.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은요. 기억력도 같이 빠져나간대. 기억력도. 그래갖고 그냥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갑을 어디다 놔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는다고 냉장고 문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 위에다 지갑 딱 올려놔.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러 올라가는지 까먹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많죠?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느냐면은 핸드폰을 하면서 아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늙어가는 거죠. 이제 82살 먹은 스텔라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자기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아유 신부님 난 늙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힘도 없고 그래서 난 못한다고. 할머니 배만 타면 배가 떠내려가는 거지 할머니 노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자.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저 래프팅장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0분 정도 계셨는데 이게 머리 하얀 할아버지 머리 하얀 할머니들을 노란 하이바 씌워놓고 노란 조끼 입혀놓으니까 늙었는지 젊었는지 구분도 안 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고 딱 배를 타고 내려가 보니 얼마나 좋아요. 배가 두둥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마음도 어때요?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들 감정이요? 늙었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늙으면 늙을수록 더 감정이 더 정말로 애틋합니다. 그 할머니들 보니까 막 소양강 처녀 부르고 뭐 두만강 부르고 할아버지 배에 물 견지고 난리도 아니야. 이제 2시간이 지났어요. 래프팅이 끝나고 할머니가 패들이라고 그래. 패들. 패들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할머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좋아. 그래. 죽어도 좋아. 이 고객은 기절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애들을 8을 낳는데 본당에 돌아가 갖고 그랬대요. 니네들 다 모여봐라.
다 불렀대요. 죽전 분당 여기 사는 교우들 다 저 아들 딸들을 다 불렀대요. 너희들 내가 80평생 살 동안 나하고 2박 3일 놀러 갖고 모닥불 피고 나하고 내 손 잡고 춤춰 준 적 있냐? 없지. 너희들 내가 늙었다고 나 래프팅 시켜 준 적 있냐? 없지. 근데 우리 신부님이 아니 제가 지금은 40대지만 그때는 30대였거든. 30대 중반. 우리 신부님이 그걸 다 해 줬다. 나는 우리 신부님 너무너무 행복하다. 신부님 때문에. 근데 이 신부님이 성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못 해준 거 돈 갖고 와라. 그래서 할머니가 신문지에 돈을 이마만큼 싸갖고 왔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 내가 신축금으로 자식들한테 걷어온 거래. 그러니까 이 고객이 기절하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앵벌이를 알아서 해갖고 와. 제가 한번 어느 성당에 환경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갔는데 고해성사를 미사 전에 이제 주로 들어갔는데 아 고해성사 앞에 그 고해소 앞에 양심성찰 그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거의 100가지를 적어놨더라고. 뭐 주일미사 빠진 거, 뭐 교무금 떼어먹은 거, 뭐 술집에 간 거 막 100가지 써놨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저거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 한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숨을 팍 쉬더니 신부님 내가 3년 만에 성당에 왔는데 저거 앞에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다. 그 중에 특별히 6번, 27번, 65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놈은 100가지 중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6번이 무슨 죄인지. 그래서 내가 보석으로 2번, 6번, 8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게 미사 참례를 해도 막 기쁘거나 아 내가 좀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정말 알렐루야 아멘을 했다. 이런 기분이 안 들어요. 미사를 해도 막 그렇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성가 소리 들으면 더 미쳐요. 내가 이 성가 이렇게 피정지도 나가서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주여 임하소서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많아요. 어떻게 불러? 주여 임하 언제 숨 쉬어야 돼 이거? 이러니 죽는 거지. 이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들이 개신교 이거 4분의 3박자로 불러요. 개신교.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에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청승을 떨면서 불러. 청승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무슨 놈의 태양이 그런 태양이 있어요. 성가함을 하면 힘들어 막 기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난 대림절에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가 구세주 빨리 오사야. 그 노래 미칩니다. 그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지. 횟집도 일본에 갖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 두 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 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군 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요.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하느냐면 매운탕 또 시켜 밥 한 그릇도 해갖고 그냥 내가 그냥 성령 기도에 갈 때마다 그냥 그것도 70, 80 그냥 아니 70, 80 썼으면요 골 아파요 당연히요. 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요 당연히. 아 그걸 그냥 와갖고 하느님 이양 신부님 이양 허리 아프니까 그냥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나요 80년 동안 쓴 거를. 그럼 난 또 착하니까 해주긴 해줘요.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 뭐 치유의 은사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그런데 눌러줘요.
그런데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게 확실해요. 우리 오홍진 신부님은 정말로 이 안수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막 이쪽 쓰러진다, 이쪽 100명 막 쓰러지고, 막 이쪽 쓰러진다. 2층, 젊었을 땐 2층 쓰러졌는데 2층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정말로. 근데 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안수 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 기도를 하면 누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느껴요, 누르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지 눌러줄 거 아니야, 뭐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안수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자 이거예요. 아 좋아, 내가 지금 오늘부터 하느님하고 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막 택시가 금방 올 거, 하느님이 보내줄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막 나가고 딱 하네. 하느님 딱 택시를 보내줘서 역시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분은요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이런 분들은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하느님은 특별한 일에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 안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한 하느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이제 동네 홍수가 났어. 그래갖고 이제 911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이제 아 빨리 저 피신하십시오.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나는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거다. 내가 홍수가 와도 노아, 이 노아가 그 홍수가 났을 때 하느님이 구해줬듯이 나는 구해줄 것이다. 아 근데 이제 다 피했는데 이 사람은 안 피한 거야. 그래갖고 보트가 왔어. 보트가 와갖고 아 빨리 타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느님이 구해줄 건데 이 보트에 이 많은 질문 어떻게 신어요? 하느님이 완벽하게 구해줄 테니까 니네들 가라. 그럼 얼마나 뻗팅겼는지 그 보트가 못 구했어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물이 차갖고 지붕까지 했네. 지붕에 올라가고 헬기가 왔어. 헬기가 아 빨리 타라고, 이거 안 타면 이거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테니까 당신 가라고. 마지막 이 사람 죽었어요. 죽어갖고 하느님한테 따졌어요. 하느님 왜 나를 안 구해주러 왔느냐. 노아야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소리냐, 나는 너한테 세 번 보냈다. 한 번은 방송으로 보내고 한 번은 배로 보고 한 번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요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안에서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어요. 여기 유치원 보낼 분들은 별로 안 보이긴 하지만, 아이 그래갖고 이놈이 올챙이송을 배웠어, 그 유치원에서. 아, 옆집에 놀러를 갔더니 아 얘가 올챙이,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있고 막 그리고 춤을 추면서 엄마 앞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그리고 막 재롱을 펴. 이뻐요 안 이뻐요? 야 이거 유치원에서 가르쳐줬냐? 예, 유치원에서 가르쳐줬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지금 쳐드리는 거예요. 집에 와갖고 똑같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너 올챙이송 한번 해봐라. 나 싫어 엄마, 하기 싫어. 밥이나 줘. 아니 죽으라고 돈 벌어갖고 유치원 보내갖고 아 옆집에는 춤추는데 나한테 재롱 좀 떨으라고 그랬는데 춤 안 추고 입이나 이렇게 내놓고 밥이나 달라고 과자나 사달라고 그러면은 걔 이쁠 것 같아 안 이쁠 것 같아요? 하느님이 개신교 성도들이 이쁠 것 같아, 천주교 교우들이 이쁠 것 같아? 하느님 입장에서 누가 이쁠 것 같아요? 나는 개신교 성도들이 훨씬 이쁠 거라고 생각해. 뭐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 헌금을 많이 해, 춤을 춰. 응? 천원 내면서 시키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느님 이거 해놔라.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성가 그렇게 따라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숨 쉬어야 되는지 몰라갖고. 대표적인 성가 156번 주여 임하소서, 151번. 예. 이거 한번 보면요, 야 이거 이 노래 난 이거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꼭
꺾긴 또 왜 꺾어? 임하소서 내 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아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네. 개신교 이거 정말로 빨리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 주여 찾아오.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쉽죠?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불러? 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그런 태양이 어디 있어요? 개신교는 성가라고 안 그럽니다. 찬송가라고 그래. 찬송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성가대도 뭐라 그래? 찬양대라고 그래. 찬양대. 우린 성가야. 우린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주로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하고 놀아요. 3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거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번 이 세상 덧없이 이게 하이든 곡이고요. 이게 꾸밈음이 굉장히 많은 노래예요.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 풀잎 끝에 맺혀진 이슬방울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덧없이 지나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 풀잎 끝에 맺혀진. 그러니까 이게 힘들으니까 성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놀아도 하이든 고전파하고만 놀아요. 고전파.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것도 하이든 곡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되리. 사랑의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지고. 사랑의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이런 기분으로 해야 되는 노래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불러 이거? 언제나 주님과 함. 이렇게 부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홀로 모시고 영원히 안 불러요. 힘들어요. 천천히 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도 현대인의 심성에 맞는 곡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1700년도에 태어난 분들, 이게 하이든이 베토벤, 모차르트와 더불어 3대 고전파야. 고전파. 이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좋지만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해석할 능력 있어요 없어요? 무슨 하이든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년도에 죽어갖고 몇 년도에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내가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 구세주 빨리 오세요. 이 노래 정말로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 왜 이렇게 길어? 이거 2절까지 막 승질나잖아요. 태장성가 2절까지 3절까지 하고. 이게 빨리 오래는 곡인지 빨리 올지 말래는 곡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 이 노래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신나게 불러야지 빨리 올 거 아니야. 이 오래는 건지 말래는 건지 뭐 원조들이 여섯 박자 다 해주고 범죄한 후. 아 정말로 그래도 성당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아,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미워 죽겠으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런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식 해래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면 막 돼지꼬리 말려서 머리 말려갖고 나오고 10시에 11시에 일어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내라 병원비 내내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은 미워요, 안 미워요? 솔직히 미워요.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막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얇아,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뭐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미움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리고 미움이 많으면 NK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린 거, 술 먹어서.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을 하고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음내를 운전하고 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엥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길보 직전인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 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심장이 쓰러요.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신경이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때는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73세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냐 그랬더니 아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딱 나타나면은 술 받아와라 라면 끓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수원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노인정 가세요. 그때 아버님이 73이셨어요 아버님 노인정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왜 노인정, 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자식들은 한 1km 반경에 떨어져서 살거든요. 아,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시.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어떻게 해?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데요. 근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확,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 있었어요. 첫 강의 평화방송 봐. 첫 강의 굳어 있나 안 굳어 있나. 네, 첫 강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강인데 얼굴이 확 폈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분위기가 확 꽃이 피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은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어? 거기다 웃어도 전찬을 판국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그리고 가능한 한 14년 만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거예요. 참 굉장히 설레고 막 기대되더라고. 그래서 창가에 앉으면 막 밑에 막 그 내려다 보이는 거 막 꽃피는 팔도강산의 마지막 해가 그 장면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막 아래 내려다 보는 거. 그래서 나도 그걸 꿈꾸면서 나 비행기를 탔어요. 아 근데 마침 주님께서 날 도와주셔갖고 제가 창가에 딱 앉았어요. 그럼 내 옆에 내 신하생이 옆에 앉고 그래갖고 뭐 폼을 있는 대로 막 바깥에 내다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쪽에서 이제 젊은 엄마가 한 5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또박또박 걸었는데 왠지 불안하더라고. 그러니 아니나 달러 바로 내 옆자리 내 좌석 옆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 5살짜리 놈이 엄마한테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나 창가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안 돼. 여긴 네 자리고 저긴 저 형 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 앉아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쪽 확 돌아서더니 학생 우리 아들이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창가에 앉고 싶으니까 자리 좀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24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어느 놈이 더 애절할 것 같아요? 이건 24년 만에 탄 놈이 훨씬 애절해요. 그런데 제가 나도 처음 탔기 때문에 자리를 못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근데 이놈이 비행기가 뜨자마자부터 자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동안 내내 째려보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저놈 얘기를 하리라.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2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배를 타고 목포로 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목포에서 조금 광주쯤 지났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애가 막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배를 움켜쥐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니까 배가 너무 아프대. 나는 이제 좌석이 있고 그 안에 서서 있는데 비행기 자리도 내준 놈이 기차 자리 하나 못 내주겠어요? 너 여기 와서 앉아라. 나 괜찮으니까. 그래갖고 얘가 이제 내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을 가는데 그 엄마가 한참 보더니 일으키더라고요. 너 일어나라고. 그 학생한테 자리를 내주라고. 아, 나 괜찮다고. 근데 그 엄마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내 아이가 난 질서를 아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아프다고 이렇게 다 하면은 나중에 커서 얘가 뭘 알겠냐. 자기 편안한 대로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는 그렇게 지금 그 비행기에서 내 자리 뺏은 놈은 지금도 엄마 속을 썩일 거고 그 기차 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는 지금 엄마의 영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기준으로 키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이제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야. 뭐 영어로 막 떠드는 거야. 뭐라고. 근데 대충 그런 얘기야.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야. 이야 내가 이제 감동받다 못해 이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에 감동을 받는구나. 아 고맙다고. 근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 여자가 내가 감동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젊은 보좌 신부랑 가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한 달을 졸르는 거 가자고. 난 가기 싫다.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아이 거기 가면은 갈 땐 거룩한데 올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난 가기 싫다. 그래도 우리 단장들이 막아줄 테니까 신부님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갑시다 하고 갔는데 갈 땐 역시 거룩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성당은 젊은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젊은 성당이야. 젊은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내리자마자 술을 소주에 박스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딱 버스에 올라탔는데 올라타자마자 복도에 나와서 춤추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1년 내내 우울했는데 딱 하루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야? 성지순례 돌아오는 길. 한국 천주교 공인 다 똑같아요. 모든 성당이 다 똑같아요. 갈 땐 거룩하고 올 땐 난장판이야. 그 막 춤을 추다가 자기네들끼리 춤추니까 재미없잖아. 보좌신부하고 같이 추고 싶은데 맨 앞에 보좌신부는 앉아있는데 이 단장님들이 막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어요. 신부님 우리하고 좀 오늘만은 같이 좀 놀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어떻게 알아서 해? 내 손을 붙잡더니 막 그래갖고 이제 한 5분 정도 쳐갖고 이제 예의를 갖췄겠다 싶어갖고 아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내 양복 뒷덜미를 딱 잡더니 가긴 어딜 가느냐고 오늘만은 안 된다고 우리하고 오늘만은 신부님 우리하고 함께 놀아줘야 된다 그럼 막 추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뭐라 그래. 야 니네들만 신부님 데리고 놀지 말고 뒤로 좀 보내 이러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저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발 나 좀 들여 그때 뭐 보좌신분이 지금이야 이제 막 인상 쓰고 승질 부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됩니까? 막 보좌신부 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붙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다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알아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딱 알아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전능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해라. 이런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막 5살 때 꿈에 부풀어 있는 거야. 대통령 될 거다. 판검사 뭐 변호사 될 거다. 그랬는데 그냥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40명 중에 20등 딱 해갖고 오고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면 이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이걸 받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놀이터에서 막 노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괴롭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엄마는 그런 애를 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예요. 광선. 분노의 광선이 나가는 거야. 저놈의 새끼 저거 받고 저렇게 논다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40명 중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로. 아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6년 동안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말하는 능력하고 차원이 틀려요.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은요 미쳐요. 엄마하고 밥 먹으러 나가도 그냥 핸드폰으로라도 해요 애들이.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 나요 안 나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근데 걔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학원을 막 땡땡이를 까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때리면 울면서 갔는데 중학교 때는 간다고 가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컴퓨터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밤 10시에 학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그냥 불이 나는 거야. 그냥.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은 내가 안 왔다고. 그럼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하느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갖고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놈의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히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고개만 젖히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 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 어서 엄마 때리는데 피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집고 왜 이러냐고 나 좀 제발 놔두라 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그럼 엄마는 그냥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면서 마룻바닥을 움켜쥐고 너무 슬프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서울 위에서 연세우유로 바꿔요. 연세우유로. 네. 연세우유로 이제 바꿔갖고 그냥 먹었는데 아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이놈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애가 말도 못하고 반항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엄마 아빠는 뭘 잘 살아서 나한테 잘 살라고 그러느냐고,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면 동네 자랑도 못해. 친척한테 아무 자랑도 못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 이 금방 탈로가 나게 생겼는데, 아 뭐 다섯 살 여섯 살 땐 대통령이다 천재다 뭐 생 난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고등학교 땐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문 치면 문이 뻥뻥 뚫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네에도 말 못하고 그냥 집에서도 말 못하고 엄마만 속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연세우유에서 건국우유로 바꿔요. 건국우유로 바꿔서 그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30% 뒤로 막 밀리는 거야. 내가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옆에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1학년 딱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를 보고 그랬대요. 내가 아주대학 가면은 내 대학을 안 간다 그랬대요. 1학년 되면은. 근데 2학년 애들은 상황이 틀리대요. 아주대학도 괜찮은데 이런데 2학년 되면. 근데 3학년이 된 애들은 그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애들은 3학년만 되면 제발 아주대학만이라도.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슬프지만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건국우유에서 저지방우유로 바꿔요. 저지방우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제발 지방대학은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지방대학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지방우유를 먹었는데 애가 결국은 지방대학을 갔어. 이때부터 자식이 미운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소중한 자식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20년 동안 사랑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대통령, 판검사 목표 설정해놓고 애가 따르지 않는다고 애를 미워한다. 애가 잘못하는 거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100번 부모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애가 건강하고 자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 목표에 애가 따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누구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런데 이 Y 유전자는요 성을 결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대개 X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봤자 엄마 걸 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건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애가 공부 못하면 자기 머리를 떨어야지 왜 애를 괴롭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삼척인 분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그냥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 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세 개다라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한 번은 서울 모범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막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꾸리야 단장이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딜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서 아는 척 하고 싶었는데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아는 척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아는 척 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 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교우들 많아요. 예.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달 내내. 예. 아니 내가 밍크코트를 하나 샀어. 밍크코트를 샀는데 아 이거 한 번 천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응? 제발 좀 추워야지 한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코트 입고 나 기다리다가 1월 말에 어떻게 하고 입고 나가냐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나시 입고 그냥 속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앞으로 뭐 내년 1월 15일 날 전력이 뭐 샷다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요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예.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 하는 거 아닌데. 예.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예.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예.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면 더 꼴보기 싫죠? 저도 이 잘난 척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갖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 하는데 동참해주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나는 전신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저는 스킨스쿠버를 해요. 다이빙. 다이빙을 해갖고 아주 다이빙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동해바다, 제주도 뭐 문섬, 새끼섬, 서귀포 앞바다 있는 거 포항에 또 뭐 다이빙, 그다음에 무슨 뭐 저 괌, 파푸아 뉴기니 뭐 그 비행기 추락한 거 다이빙, 배 난파된 거 다이빙 얼마나 다이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그 동해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늦 여름이에요. 이제 속초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한 100kg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얜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나오디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또 쑥 들어가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분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또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가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야.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튜브를 다시 갖고 들어갔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얘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응. 아 근데 여자 하나가 아,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니까 그 여자 핸대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뜯고 싶더라고. 아,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5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기 싫은 거지. 예. 그래갖고 이 잘난 척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아니 어떤 신문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신부님 오는 거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으냐니까 한 번 왔다 가면 3개월 동안 내 얘기만 하면 미친대요. 내 얘기만 하면은 자, 아 자기는 싫대. 그런 게 그리고 그게 무슨 마약 효과지 나중에 똑같다는 거야. 그러나 자기는 안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나가보면은 대개 신부들이 얼굴이 굳어서 나와.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교우들이 원하니까. 교우들은 반짝반짝거리는데 신부 딱 굳어. 근데 3분만 지나면요. 신부님 얼굴이 다 풀려요. 3분만 지나면. 그 나중에 와갖고 교우들이 그래. 어, 신부님 그 차 타고 오면서 신부님 막 욕하고 왔는데 어떻게 3분 만에 저 신부 얼굴이 풀렸느냐고 신기하다고. 비법이 있어요. 나는 딱 공항에 나올 때 교우들 안 봐요. 딱 그 신부님만 딱 봐요. 딱 보는 순간 그 신부님하고 딱 눈을 마주치고 3분 동안 그냥 무조건 3분 동안 3분 지나고 나면은 다 풀려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유정난 되고 싶으면은 무조건 웃으세요. 무조건.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신부님 우리 아버지가 청각장애자예요. 근데 신부님 방송을 보고 웃어요 그러더라. 아니 안 들리는데 어떻게 날 보고 웃느냐. 자기도 너무너무 신기하대. 아버지 저게 재밌어요. 그럼 막 재밌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내가 평화방송 틀어놓고 소리를 줄였어. 그 내 방송을 봤어요. 청각장애자 마음을 느껴보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한 시간 내내 나도 웃고 저 교우들은 이러면서 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것만 봐도 좋은 거야. 그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2013년에 아침마당 8월 8일 날 출연을 하고 생태마을에 왔는데 직원들이 막 책상을 치고 날 보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가 완전히 폭주가 되고 뭐 실시간 검색어가 1인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전화를 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출연한 신부님 이금희 아나운서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결혼시키라고.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밥새끼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밥새끼 차려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네. 뭐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새끼 차려내라고 뭐라 그러면서 차려줘요. 부엌에서 삼식이 이 뒷말은 내가 안 하겠어요. 방송에 나가갖고 밥새끼 차려달란다고. 두끼 차려달라면 뭐라 그래? 두식이 그냥 예, 두식이 그냥 밥새끼 차려달라고. 그런데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결혼하고부터 같이 여행도 다니고 포장마차도 가고 산책도 다니고 서로 그냥 위해주고 이런 부부들은 60이 되면은요 남편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나한테 시집 와줘갖고 애 놔주고 살림 살아주고 너무 고맙다. 만지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여자도 마찬가지래요. 여자도 아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저 남자 만나서 저 남자가 바람막이 다 돼주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았다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 두 부부는 60이 넘어도요 서로 만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들은요 여보 남편이 그런데요 여보 나 내일 산에 갈 거거든 아침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 애들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푹 쉬었다가 나 저녁만 해줘. 이러면요 이때부터는 남편을 부르는 용어가 달라져요. 님자를 붙여줘요. 우리 집 일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신다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밥을 한 끼도 안 먹는다 집에서. 이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63주년이 됐어요. 60년 때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나 60년 동안 밥 해먹는 건 지겹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60년 동안 밥하는 거 했었지. 이제부터 내가 해서 먹을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서 드세요. 집에서 한 끼도 부인한테 상차리라고 안 하면은
이때부터는 대통령 아들 대접해주는 거예요. 영식님을 대통령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우리 집 영식님은 한 끼밖에 안 드시, 한 끼도 안 드신다고. 그런데 이 남편이 밥 세끼 차려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간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간나이. 간식 차려내란다고 그래. 그런데 간식을 종종 차려내라고 그러네. 그럼 뭐라 그래? 종간나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랑감 1위는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하러 다니느냐고 생전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여러분들, 웃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웃는 여자들을 보면은요 이뻐요. 웃는 여자들을 보면 예뻐. 왜 이쁜 줄 아세요? 막 웃으면 장운동이 막 돼. 장운동이 되면 막 소화도 잘 되고 피부가 예뻐. 그럼 피부가 예쁘면 사람들이 아 예쁘다 그러면 또 웃으면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또 돼. 아 장운동이 되면 또 아 40이 되는데 얼굴이 예쁘다 그러면 또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돼. 계속 그 사람 이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이쁠 수밖에 없어요. 왜? 웃어서. 웃어서. 그런데 안 웃는 여자는요 딱 안 웃어.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 맨날 인상 써. 그러니까 장운동이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써. 그러니까 주위에서 인상 쓰니까 피해. 그러니까 피하니까 저게 날토 피해야지. 그리고 또 인상을 써. 그래서 장운동이 또 안 돼. 장운동이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계속 인상을 쓰는 거야. 그럼 50살쯤 되면 안 웃은 사람은요 얼굴에 굵은 주름만 있는 거야. 굵은 주름만. 그래갖고 그냥 얼굴을 보면은요 이마에 막 칼자국 쫙 나 있고 막 이런 데 칼자국 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웃는 사람은요 결국은 웃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에 1m 사람들이 확 모여요. 근데 안 웃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5m 뒤로 사람 다 물러나요. 그 사람 주위로. 그러니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웃으면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520개의 근육이 있는데 마라톤을 할 땐 15개가 움직이는데 웃을 땐 230개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때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 디스크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계속 이러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 디스크 그냥 이러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은퇴했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그냥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20년 후에 돈을 쓰려고 지금 신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은데, 의미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20년 후에 쓰려고, 그거를 나중에 쓰려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막 쓰다가 70살 돼갖고 은퇴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딱 비행기에 타갖고 버스를 딱 타면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리면 여기 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딱 버스에서 내리면 벨보이들이 짐을, 여행용 가방을 호텔 방까지 했을 때 팁을 1달러를 주시는 게 예의라고. 또 호텔에서 나올 때 그 침실 정리하고 침대 정리하는 사람들에서 1달러 그거 주는 게 예의라고. 그럼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딱 버스에서 내렸는데 어우 가이드 말대로 막 애들이 막 와갖고 막 가방을 막 들어. 그러면은 이 60대 할머니가 한마디 해요. 이거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간다고. 내가 그런 게, 그렇게 주는 게 아까우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 돌아다니는 어딜 돌아다녀. 쓸 때는 멋있게 쓰고 안 쓸 땐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어요. 왜 옛날에는 부모한테 자식이 전부였느냐면 20살에 결혼해갖고 내가 40살이 되면은 자식이 20살이 돼요. 그러면은 되게 50살까지 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 자식이 몇 년 효도하면 되냐면 10년만 효도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죽어줘 주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자식이 부모한테 애절해서 안 애절했어요.
애절했어요. 그리고 20살 먹은 아들이 왜 50살 먹은 부모한테 죽지 말라고 왜 그렇게 손가락 깨물어서 입에 단지 해주고 허벅지 살 잘라갖고 울며 불며 죽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20살 된 이 아들은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 동생이 줄줄이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죽으면 이거 누가 키워야 돼?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 4년 장학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애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애가 이제 아버지 생일날 카드를 보낸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삐뚤삐뚤한 글씨를 써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딱 세 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네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테스토스테론이 흘러 넘쳤어요. 진짜 남자다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렸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 약 먹고 자살하고 막 정말로 아버지가 그 막 죽어가는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울면서 제발 신학교 안 간다는 소리 좀 해라. 내가 그랬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놈이야 내가. 물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이가 46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은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아,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아, 따갖고 그냥 동해, 더욱이 또 우리 세례받았잖아.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가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반지가 딱 보이는데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 열 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아 요즘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슬픈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갖고 자꾸 감성적으로 되네요. 감성적으로. 반대로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있어요. 깡패 같은 여자. 그냥 몸에서 근데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면은요.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은요. 기억력도 같이 빠져나간대. 기억력도. 그래갖고 그냥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갑을 어디다 놔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는다고 냉장고문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 위에다 지갑 딱 올려놔.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러 올라가는지 까먹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많죠?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느냐면은 핸드폰을 하면서 아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늙어가는 거죠. 이제 82살 먹은 스텔라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자기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아유 신부님은 늙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힘도 없고 그래서 난 못한다고. 할머니 배만 타면 배가 떠내려가는 거지. 할머니 노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자.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저 래프팅장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0분 정도 계셨는데 이게 머리 하얀 할아버지 머리 하얀 할머니들을 노란 하이바 씌워놓고 노란 조끼 입혀놓으니까 늙었는지 젊었는지 구분도 안 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고 딱 배를 타고 내려가 보니 얼마나 좋아요. 배가 두둥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마음도 어때요?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들 감정이요? 늙었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늙으면 늙을수록 더 감정이 더 정말로 애틋합니다.
그 할머니들 보니까 막 소양강 처녀 부르고 뭐 두만강 부르고 할아버지 배에 물 견지고 난리도 아니야. 이제 두 시간이 지났어요. 래프팅이 끝나고 할머니가 패들이라고 그래. 패들. 패들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할머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좋아. 그래. 죽어도 좋아. 이 고객은 기절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애들을 여덟을 낳는데 본당에 돌아가갖고 그랬대요. 니네들 다 모여봐라. 다 불렀대요. 죽전 분당 여기 사는 교우들 다 저 아들 딸들을 다 불렀대요. 니네들 내가 80평생 살 동안 나하고 2박 3일 놀러갖고 모닥불 피고 나하고 내 손 잡고 춤춰준 적 있냐? 없지. 니네들 내가 늙었다고 나 래프팅 시켜준 적 있냐? 없지. 근데 우리 신부님이 아니 제가 지금은 40대지만 그때는 30대였거든. 30대 중반. 우리 신부님이 그걸 다 해줬다. 나는 우리 신부님 너무너무 행복하다. 신부님 때문에. 근데 이 신부님이 성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못해준 거 돈 갖고 와라. 그래서 할머니가 신문지에 돈을 이마만큼 싸갖고 왔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 내가 신축금으로 자식들한테 걷어온 거래. 그러니까 이 고객이 기절하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앵벌이를 알아서 해갖고 제가 한번 어느 성당에 환경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갔는데 고해성사를 미사 전에 이제 주로 들어갔는데 아 고해성사 앞에 그 고해소 앞에 양심성찰 그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거의 100가지를 적어놨더라고. 뭐 주일미사 빠진 거 뭐 교무금 떼어먹은 거 뭐 술집에 간 거 막 100가지 써놨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저거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 한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숨을 팍 쉬더니 신부님 내가 3년 만에 성당에 왔는데 저거 앞에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다. 그 중에 특별히 6번, 27번, 65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놈 100가지 중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6번이 무슨 죄인지. 그래서 내가 보석으로 2번, 6번, 8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게 미사 참례를 해도 막 기쁘거나 아, 내가 좀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정말 알렐루야 아멘을 했다. 이런 기분이 안 들어요. 미사를 해도 막 그렇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성가 소리 들으면 더 미쳐요. 내가 이 성가 이렇게 피정지도 나가서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주여 임하소서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많아요. 어떻게 불러? 주여 임하소서. 언제 숨 쉬어야 돼 이거? 이러니 죽는 거지. 이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들 개신교 이거 4분의 3박자로 불러요. 개신교.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에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청승을 떨면서 불러. 청승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무슨 놈의 태양이 그런 태양이 있어요. 성가하고 나면 힘들어 힘들어. 막 기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난 대림절에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가 구세주 빨리 오사야. 그 노래 미칩니다. 그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지. 횟집도 일본에 갖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 두 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 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군 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요.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운탕 또 시켜 밥 한 그릇도 해놨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성령 기도에 갈 때마다 그냥 그것도 70, 80 그냥 아니 70, 80 썼으면요 골 아파요 당연히요. 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요 당연히. 아 그걸 그냥 와갖고 하느님이 그냥 신부님이 그냥 허리 아프니까 그냥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나요 80년 동안 쓴 거를. 그럼 난 또 착하니까 해주긴 해줘요.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 뭐 치유의 은사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댑니다. 그런데 눌러줘요. 그런데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게 확실해요. 우리 오홍진 신부님은 정말로 이 안수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이쪽 쓰러진다 이쪽 100명 막 쓰러지고 막 이쪽 쓰러진다 2층 젊었을 땐 2층 쓰러졌는데 2층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정말로. 근데 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안수 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 기도를 하면 누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느껴요 누르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지 눌러줄 거 아니야 뭐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안수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면은 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자 이거예요. 아 좋아 내가 지금 오늘부터 하느님하고 살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택시를 잡아야 돼.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막 택시가 금방 올 거야. 하느님이 보내줄 거야. 그래갖고 그냥 막 나가고 딱 하네. 하느님 딱 택시를 보내줘서 역시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이런 분은요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이런 분들은 신자가 아니라 환자야 환자. 하느님은 특별한 일에 내 삶에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상 안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정말 기가 막히게 열심한 하느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이제 동네 홍수가 났어. 그래갖고 이제 911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이제 아 빨리 저 피신하십시오.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나는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거다. 홍수가 와도 노아, 이 노아가 그 홍수가 났을 때 하느님이 구해줬듯이 나는 구해줄 것이다. 아 근데 이제 다 피했네. 이 사람은 안 피한 거야. 그래갖고 보트가 왔어. 보트가 와갖고 아 빨리 타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하느님이 구해줄 건데 이 보트에 이 많은 질문 어떻게 신을 하느님이 완벽하게 구해줄 테니까 니네들 가라. 얼마나 버팅겼는지 그 보트가 못 구했어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물이 차갖고 지붕까지 했네. 지붕에 올라가고 헬기가 왔어. 헬기가 아 빨리 타라고 이거 안 타면 이거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하느님이 와서 구해줄 테니까 당신 가라고. 마지막 이 사람 죽었어요. 죽어갖고 하느님한테 따졌어요. 하느님 왜 나를 안 구해주러 왔느냐. 노아야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랬더니 하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소리냐. 나는 너한테 세 번 보냈다. 한 번은 방송으로 보내고 한 번은 배로 보고 한 번 헬리콥터까지 보냈다.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요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안에서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유치원에 아이를 보냈어요. 여기 유치원 보낼 분들은 별로 안 보이긴 하지만 아이 그래갖고 이놈이 올챙이송을 배웠어 그 유치원에서. 아, 옆집에 놀러를 갔더니 아 얘가 올챙이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있고 막 그리고 춤을 추면서 엄마 앞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그리고 막 재롱을 펴. 이뻐요 안 이뻐요? 야 이거 유치원에서 가르쳐줬냐? 예 유치원에서 가르쳐줬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지금 쳐드리는 거예요. 집에 와갖고 똑같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너 올챙이송 한번 해봐라. 나 싫어 엄마 하기 싫어. 밥이나 줘. 아니 죽으라고 돈 벌어갖고 유치원 보내갖고 아 옆집에는 춤추는데 나한테 재롱 좀 떨으라고 그랬는데 춤 안 추고 입이나 이렇게 내놓고 밥이나 달라고 과자나 사달라고 그러면은 걔 이쁠 것 같아 안 이쁠 것 같아요? 하느님이 개신교 성도들이 이쁠 것 같아 천주교 교우들이 이쁠 것 같아? 하느님 입장에서 누가 이쁠 것 같아요? 나는 개신교 성도들이 훨씬 이쁠 거라고 생각해. 뭐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 헌금을 많이 해 춤을 춰, 응?
1,000원 내면서 시키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느니 이거 해놔라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성가 그렇게 따라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숨 쉬어야 되는지 몰라갖고. 대표적인 성가 156번 주여 임하소서, 151번 예, 이거 한번 보면요. 야, 이거 이 노래 난 이거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꺾긴 또 왜 꺾어? 임하소서 내 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아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예. 개신교 이거 정말로 빨리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아무게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 주여 찾아오.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쉽죠?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불러? 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그런 태양이 어디 있어요? 개신교는 성가라고 안 그럽니다. 찬송가라고 그래. 찬송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성가대도 뭐라 그래? 찬양대라고 그래. 찬양대. 우린 성가야. 우린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주로 하이든,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사람들하고 놀아요. 3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거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번 이 세상 덧없이 이게 하이든 곡이고요. 이게 꾸밈음이 굉장히 많은 노래예요. 굉장히 어려운 노래예요. 풀잎 끝에 맺혀진 이슬방울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덧없이 지나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불러? 풀잎 끝에 맺혀진. 그러니까 이게 힘들으니까 성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놀아도 하이든 고전파하고만 놀아요. 고전파. 네. 32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것도 하이든 곡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되리. 사랑의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지고. 사랑의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이런 기분으로 해야 되는 노래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불러 이거? 언제나 주님과 함. 이렇게 부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홀로 모시고 영원히 안 불러요. 힘들어요. 천천히 하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도 현대인의 심성에 맞는 곡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1700년도에 태어난 분들 이게 하이든이 베토벤, 모차르트와 더불어 3대 고전파야. 고전파. 이 노래를 아직도 부르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좋지만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해석할 능력 있어요? 없어요? 무슨 하이든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년도에 죽어갖고 몇 년도에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 내가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 구세주 빨리 오세요. 이 노래 정말로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 왜 이렇게 길어? 이거 2절까지 막 승질 나잖아요. 태장성가 2절까지 3절까지 하고. 이게 빨리 오래는 곡인지 빨리 올지 말래는 곡인지 헷갈릴 때도 많아. 이 노래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신나게 불러야지 빨리 올 거 아니야. 이 오래는 건지 말래는 건지 뭐 원조
벌어드리. 여섯 박자 다 해주고 범죄한 후. 아 정말로 그래도 성당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사람을 미워해. 미워 죽겠어. 그러면은 미워 죽겠으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괴로울 것 같아. 미워하는 내가 괴로울 것 같아.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막 저놈 미워 죽겠으면 저놈 미워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안 죽고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그러니까 미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왜 미움이 생겨요? 남편 일도 안 하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냥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런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식 해래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냥 아침에 나올 때면 막 돼지꼬리 말려서 머리 말려갖고 나오고 10시에 11시에 일어나면 미워요 안 미워요? 부모 해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어렸을 때 그냥 고생만 시키더니 그냥 늙어갖고 용돈 내내라 병원비 내내라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러면은 미워요 안 미워요? 솔직히 미워요. 사람이요 이 세상 살면서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문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지만은 결국은 미워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막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 혈관 벽이 얇아진대요. 혈관 벽이 얇아.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같이 오는 거야. 혈관 벽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당뇨병, 심장병, 뭐 뇌출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미움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는 사람이. 그럼 미움이 많으면 NK세포라고 암을 죽이는 세포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참고 사는 사람들, 막 미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신부님은 왜 걸렸어? 난 술 먹어서 걸린 거. 술 먹어서. 미운 사람이 막 신경이 쓰여.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미운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인생을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막 운전을 하고 하는데 딱 차를 열었는데 모기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운전을 읍내를 운전하고 하는데 모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싹 날아가더니 갑자기 바지 아래쪽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 쪽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싹 엥 하더니 조용해졌어요. 이제 물길보 직전인 거야. 아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바로 보이니까 여기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앞에서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 모기 찾는다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25톤 트럭한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트럭이 꽝 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심장이 쓰러요. 내가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있어요. 신경이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잡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해? 내 인생 운전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신부님 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왜 노인이 노인정 가기 싫으냐? 그때는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명언을 했어요. 무슨 명언을 했냐면 형들이 심부름을 시켜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73세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냐 그랬더니 아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딱 나타나면은 술 받아와라 라면 끓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수원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노인정 가세요. 그때 아버님이 73이셨어요 아버님 노인정 가세요 안 가세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화를 내시더라고. 아니 왜 노인정 집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자식들은 한 1km 반경에 떨어져서 살거든요. 아,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형들이 청소시켜서 가기 싫어.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어떻게 해?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데요.
근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확,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 있었어요. 첫 강의 평화방송 봐. 첫 강의 굳어 있나 안 굳어 있나. 네, 첫 강의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강의인데 얼굴이 확 폈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분위기가 확 꽃이 피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은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어? 거기다 웃어도 전찬을 판국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그리고 가능한 한 14년 만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거예요. 참 굉장히 설레고 막 기대되더라고. 그래서 창가에 앉으면 막 밑에 막 그 내려다 보이는 거 막 꽃 피는 팔도강산의 마지막 해가 그 장면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막 아래 내려다 보는 거. 그래서 나도 그걸 꿈꾸면서 나 비행기를 탔어요. 아 근데 마침 주님께서 날 도와주셔갖고 제가 창가에 딱 앉았어요. 그럼 내 옆에 내 신하생이 옆에 앉고 그래갖고 뭐 폼을 있는 대로 막 바깥에 내다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저쪽에서 이제 젊은 엄마가 한 5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또박또박 걸었는데 왠지 불안하더라고. 그러니 아니나 달러 바로 내 옆자리 내 좌석 옆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 5살짜리 놈이 엄마한테 졸르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 나 창가에 앉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안 돼. 여긴 네 자리고 저긴 저 형 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 앉아서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쪽 확 돌아서더니 학생 우리 아들이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창가에 앉고 싶으니까 자리 좀 양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5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24년 만에 처음 탄 놈이랑 어느 놈이 더 애절할 것 같아요? 이건 24년 만에 탄 놈이 훨씬 애절해요. 그런데 제가 나도 처음 탔기 때문에 자리를 못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근데 이놈이 비행기가 뜨자마자부터 자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동안 내내 째려보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저놈 얘기를 하리라.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2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배를 타고 목포로 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목포에서 조금 광주쯤 지났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애가 막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배를 움켜쥐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니까 배가 너무 아프대. 나는 이제 좌석이 있고 그 안에 서서 있는데 비행기 자리도 내준 놈이 기차 자리 하나 못 내주겠어요? 너 여기 와서 앉아라. 나 괜찮으니까. 그래갖고 얘가 이제 내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을 가는데 그 엄마가 한참 보더니 일으키더라고요. 너 일어나라고. 그 학생한테 자리를 내주라고. 아, 나 괜찮다고. 근데 그 엄마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내 아이가 난 질서를 아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아프다고 이렇게 다 하면은 나중에 커서 얘가 뭘 알겠냐. 자기 편안한 대로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는 그렇게 지금 그 비행기에서 내 자리 뺏은 놈은 지금도 엄마 속을 썩일 거고 그 기차 자리에서 일어난 아이는 지금 엄마의 영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기준으로 키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브리엘 신부님이라고 1.5세 신부님인데 아주 정말로 젠틀한 신부님이야. 같이 이제 사제관을 가는데 여자 하나가 따라오는데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야. 뭐 영어로 막 떠드는 거 뭐라고. 근데 대충 그런 얘기야.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는데 신부님 강의에 감동받았다는 거야. 이야 내가 이제 감동받다 받다 못해 이제 미국 여자까지 내가 감동을 받는구나. 아 고맙다고. 근데 본당 신부님 자꾸 빨리 가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 여자가 내가 감동받아서 얘기하자는데 말 끊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본당 신부님 최고 아니에요. 나는 초청 받아서 간 사람이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고맙다. 그리고 신부님하고 사제관으로 가는데 신부님이 그 여자가 안 보이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요. 미친 여자가 주는 것도 덥석덥석 받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젊은 보좌신부랑 가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한 달을 졸르는 거 가자고. 난 가기 싫다.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아이 거기 가면은 갈 때는 거룩한데 올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난 가기 싫다. 그래도 우리 단장들이 막아줄 테니까 신부님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갑시다 하고 갔는데 갈 땐 역시 거룩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성당은 젊은,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젊은 성당이야. 젊은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내리자마자 술을 소주에 박스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딱 버스에 올라탔는데 올라타자마자 복도에 나와서 춤추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1년 내내 우울했는데 딱 하루 스트레스 팔 수 있는,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야? 성지순례 돌아오는 길. 한국 천주교 공인 다 똑같아요. 모든 성당이 다 똑같아요. 갈 땐 거룩하고 올 땐 난장판이야. 막 춤을 추다가 자기네들끼리 춤추니까 재미없잖아. 보좌신부하고 같이 추고 싶은데 맨 앞에 보좌신부는 앉아있는데 이 단장님들이 막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어요. 신부님 우리하고 좀 오늘만은 같이 좀 놀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어떻게 알아서 해? 내 손을 붙잡더니 막 그래갖고 이제 한 5분 정도 쳐갖고 이제 예의를 갖췄겠다 싶어갖고 아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내 양복 뒷덜미를 딱 잡더니 가긴 어딜 가느냐고 오늘만은 안 된다고 우리하고 오늘만은 신부님 우리하고 함께 놀아줘야 된다. 그럼 막 추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뭐라 그래? 야 니네들만 신부님 데리고 놀지 말고 뒤로 좀 보내 이러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저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발 나 좀 들여. 그때 뭐 보좌신부니 지금이야 이제 막 인상 쓰고 승질 부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됩니까? 막 보좌신부 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붙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다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알아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딱 알아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전능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건 나중에 해라. 이런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막 5살 때 꿈에 부풀어 있는 거야. 대통령 될 거다. 판검사 뭐 변호사 될 거다. 그랬는데 그냥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40명 중에 20등 딱 해갖고 오고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면 이때부터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이걸 받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내일 시험인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막 놀이터에서 막 노는 애들 걔네들이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는 괴롭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놀면은 엄마는 그런 애를 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거예요. 광선. 분노의 광선이 나가는 거야. 저놈의 새끼 저거 받고 저렇게 논다고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냥 계속 40명 중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엄마는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로. 아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6년 동안 서울 우유를 먹였는데 중학교 딱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말하는 것하고 차원이 틀려요. 중학교 때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은요 미쳐요. 엄마하고 밥 먹으러 나가도 그냥 핸드폰으로라도 해요 애들이.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 나요 안 나요? 속에서 불이 나죠. 근데 걔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학원을 막 땡땡이를 까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때리면 울면서 갔는데 중학교 때는 간다고 가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컴퓨터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놀고 밤 10시에 학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그냥 불이 나는 거야. 그냥.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은 내가 안 왔다고. 그럼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하느냐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커갖고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이놈의 새끼 애는요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힘도 안 들여. 왜 이러냐고 고개만 젖히면 그냥 막 날아가는 거야. 고개만 젖히면 손이 닿지도 않아. 그러면 또 멱살을 끌어내려갖고 그냥 이놈의 새끼 어째 엄마를 때리는데 피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때서 아이가 엄마 손을 딱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 확 뒤집어. 왜 이러냐고 나 좀 제발 놔두라 나 공부하는 거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요. 그럼 엄마는 그냥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면서 마룻바닥을 움켜쥐고 너무 슬프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서울 위에서 연세우유로 바꿔요. 연세우유로. 네. 연세우유로 이제 바꿔갖고 그냥 먹었는데, 아,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이놈이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요 애가 말도 못하고 반항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엄마 아빠는 뭘 잘 살아서 나한테 잘 살라고 그러느냐고,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면 동네 자랑도 못해. 친척한테 아무 자랑도 못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 이 금방 탈로가 나게 생겼는데, 아 뭐 다섯 살 여섯 살 땐 대통령이다 천재다 뭐 생 난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고등학교 땐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게 한마디 하면 아들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문치면 문이 뻥뻥 뚫리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동네에도 말 못하고 그냥 집에서도 말 못하고 엄마만 속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연세우유에서 건국우유로 바꿔요. 건국우유로 바꿔서 그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30% 뒤로 막 밀리는 거야. 내가 재미난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 옆에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1학년 딱 들어와서는 우리 학교를 보고 그랬대요. 내가 아주대학 가면은 내 대학을 안 간다 그랬대요. 1학년 되면은. 근데 2학년 애들은 상황이 틀리대요. 아주대학도 괜찮은데 이런데 2학년 되면. 근데 3학년이 된 애들은 그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애들은 3학년만 되면 제발 아주대학만이라도. 엄마가 딱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슬프지만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지막으로 힘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해요. 우유를 건국우유에서 저지방 우유로 바꿔요. 저지방 우유로 바뀌는 거. 그래갖고 그냥 제발 지방대학은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지방대학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었는데 애가 결국은 지방대학을 갔어. 이때부터 자식이 미운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소중한 자식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네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랬으면 20년 동안 사랑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가 먼저 대통령, 판검사 목표 설정해놓고 애가 따르지 않는다고 애를 미워한다. 애가 잘못하는 거 부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100번 부모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애가 건강하고 자기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 목표에 애가 따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누구 머리 닮아서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남자 여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런데 이 Y 유전자는요 성을 결정하는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갖고 있어요. 대개 X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갖고 와봤자 엄마 걸 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건 거의 엄마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애가 공부 못하면 자기 머리를 떨어야지 왜 애를 괴롭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고향이 삼척인 분들 안 계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 고향 삼척인 분들 혹시 안 계세요? 많을 거예요. 보면은 아는 척하는 교우들 많아요. 뭐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그냥 자기가 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행 다닐 때 보면은요 그거 뭐 해외 나갔다고 그냥 보면은 한 15명 모여서 이제 같이 여행 나가면요 다 그냥 자기가 전문가야. 그냥 가이드보다 더 똑똑해.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세발 낙지 그냥 낙지발이 세 개다라고 우기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제가 한번은 서울 모범당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막 안 나오는데 막 사무장님이 막 쫓아 들어가더라고요. 한 2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관리장님이 또 들어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야.
아유, 꿀이야 단장이 들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 10분 동안 서서 있는데 참 멋쩍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미칠 뻔했어요. 내가 신학교 때 무슨 일을 했냐면 관리부장이라는 걸 했어요. 관리부장은 뭐냐면 신학교는 행사를 하고 야외 행사를 하면 우리가 다 마이크 앰프 설치 다 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어요. 앰프 설치 마이크.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알아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금방 나온다. 어딜 가나? 무슨 기계를 봐나? 10분 동안 기다리면서 내가 거기 쫓아 들어가서 아는 척 하고 싶어서 내가 미칠 뻔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아는 척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 어느 인간에게나. 그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게 있어요. 뭐 무서운 게 있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교우들 무시하고 같이 사는 공동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는 척 하려고 그럴 때 남의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이 아는 척 하는 분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죠. 또 가진 척 하는 분들 이것도 뭐 그냥 전세 살면서 시계 막 롤렉스 까르띠에 막 이런 거 차고 다니는 교우들 많아요. 예. 가방. 우리나라가 4대 명품 시장이래잖아요. 가방도 보면 막 300만 원짜리 막 들고 다니는 자매들 많죠. 남편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걸 가방으로 바꿔갖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달 내내. 예. 아니 내가 밍크코트를 하나 샀어. 밍크코트를 샀는데 아 이거 한 번 10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입고 한번 성당에 나가야 되는데 이놈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왜 이렇게 겨울에 안 추워. 응? 제발 좀 추워야지 한번 입고 나가는데 그래갖고 그냥 밍크코트 입고 나 기다리다가 1월 말에 어떻게 하고 입고 나가냐면 속에는 그냥 민소매 소대나시 입고 그냥 속 치마 입고 그리고 그냥 밍크코트 입고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앞으로 뭐 내년 1월 15일 날 전력이 뭐 샷다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요 호텔이나 백화점에 겨울에 가보면요 다 반팔 입고 다녀요. 정신 나간 거죠. 예. 가진 척. 그냥 겨울에 벗고 다니는 게 가진 척 하는 거 아닌데. 예. 아는 척, 가진 척. 이거 다 해서 뭐 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뭐예요? 잘난 척 하는 거죠? 예. 이쁜 여자들이 그냥 이쁜 척 하는 거. 이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죠. 예. 근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면 더 꼴보기 싫죠? 저도 이 잘난 척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을 참 좋아해갖고 제가 수영장 25m 풀 40바퀴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돌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감탄해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난 척 하는데 동참해주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나는 전신 먹고 바다에 들어가면 저녁 먹을 때까지 바다에서 안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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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스킨스쿠버를 해요. 다이빙. 다이빙을 해갖고 아주 다이빙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동해바다, 제주도 뭐 문섬, 새끼섬, 서귀포 앞바다 있는 거 포항에 또 뭐 다이빙, 그다음에 무슨 뭐 저 괌, 파푸아 뉴기니 뭐 그 비행기 추락한 거 다이빙, 배 난파된 거 다이빙 뭐 얼마나 다이빙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그 동해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늦 여름이에요. 이제 속초에 이제 갔는데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 근데 막 한 젊은 애가 한 100kg가 되는 애가 튜브를 하고 막 자꾸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여자친구가 빨리 나오라고. 근데 얘는 뭐 와라 막 그러는데 설악산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튜브가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난 수영할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나오디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쑥 들어가는데 또 아무도 안 가더라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 신분데. 그래갖고 그냥 내가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또 여기서 야 튜브 갖고 들어와 걱정하지 마. 그래갖고 가보니까 너무 살이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갖고 튜브를 다시 갖고 들어갔고 목을 걸어갖고 끌고 나와갖고 물을 얼마나 얘가 토해냈는지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너 때문에 못 쓴다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야 내가 죽은 사람도 내가 건져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교우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응. 아 근데 여자 하나가 아, 신부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영장 이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쉰다니까 그 여자 핸드는 소리가 자기는
25m 풀 100밖에 한 번도 안 신대는 거야. 아니 그럴 때 교우가 신부가 그렇게 말하면은 아우 신부님 대단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기도 이제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지. 머리채를 다 확 젖뜯고 싶더라고. 아 내가 또 질 수 있어? 아니 나는 내가 신학교 때 단축 마라톤 내가 12km 토요일마다 맨날 뛰었다니까 자기는 42.195km 10번 완주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난 척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 내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 별 얘기를 다 해요. 다 끄집어내. 내 것도 아닌데. 지기 싫은 거지. 예. 그래갖고 이 잘난 척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